다음은 문화공연 소식 전해드립니다. 부평아트센터의 브런치 오페라 2014 시즌 두 번째 공연인 라보엠이 오는 5월 29일 부평아트센터 해누리 극장에서 진행됩니다. 19세기 파리의 꿈을 꾸는 젊은 예술가들의 사랑을 그린 이 라보엠은 세계인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오페라 중에 하나로 손꼽히는데요. 브런치 오페라는 오페라의 주요 장면을 연주하는 하이라이트 콘서트 형식으로 기존 오페라의 지루한 부분을 과감히 삭제하고 극의 흐름을 긴밀하고 간결하게 구성했습니다. 전석 만 원의 입장료로 수준 높은 오페라 공연을 즐겨보실 수 있겠네요. 고향문화재단이 신앙카드와 함께하는 고향아람누리 시네클래식을 통해 색다른 문화공연을 제시합니다. 이번 공연은 최첨단 대형 스크린과 고향아람누리 아람극장의 웅장한 사운드를 통해 실제 라이브 못지않은 생생한 감동을 전해줄 계획인데요. 첫 공연은 5월 31일 오후 3시로 세계 최정상의 소프라노 안나 네트레코와 은발 신사 바리톤 드미트리 흐보로스톱스키가 펼치는 오페라 러시아 민요 갈라 콘서트를 선보입니다. 5월의 마지막 날, 백야의 모스크바 붉은 광장에서 펼쳐지는 두 스타의 환상적인 하모니와 함께 하시는 건 어떨까요?